지금 대저 생태공원에 가고 있는 길입니다. 아직 벚꽃은 피지 않았네요. 지난번에 없었던 카페가 하나 생겼네요. 꽃이 활짝 피면 이런 그림자 같은 전경이 펼쳐집니다. 아침 일찍이라서 아무도 없군요. 그리고 가서 저리로 가면 될 거예요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자전거를 빌려 탈 수 있으면 자전거를 빌려 타고 대저공원을 둘러보고 싶습니다. 과연 자전거를 빌릴 수 있을까요? 아, 자전거 대여서 신분증을 안 가져왔네. 제가 자전거 대여서 자전거를 빌릴 수 있을까요? 일단 오늘은 신분증을 안 가져와서 자전거를 탈 수가 없네요. 다음에 올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. 너무 예쁜 꽃이 있습니다. 아, 이게 무슨 꽃인지. 여기는 800m 가면은 대저 생태공원 캠핑장도 있네요. 그 다음에 사계절 꽃단지 봄에는 유채 꽃단지가 있습니다. 일단은 아침을 먹고 둘러보겠습니다. 오늘 아침은 시장에서 산 맛있는 김밥 먹을 것이며 저기 원두막에 가서 먹어야지. 아직 꽃이 덜 펴서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. 그래도 너무 좋아요. 이제 막 꽃이 피고 있습니다. 이쪽에는 정자에서 아침을 먹고 가겠습니다. 맛있는 김밥 먹자. 여기는 낙동강, 낙동강입니다.
오늘은 하늘이 너무 맑습니다. 와우. 대나무가 너무나 근데요. 대나무숲, 대나무길. 이것이 맹아주가 아닌가요?